Hi everyone, it's Pony. 안녕하세요, 포니입니다. 오늘 저의 10분 메이크업 루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닥터지의 이 토너 패드를 사용을 해볼게요. 저는 약간 좀 브라이트닝 그리고 촉촉함도 같이 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침에 머리 감고 나서 드라이할 때나 이럴 때 팩으로 이렇게 붙여놓으셔도 돼요. 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림을 바를 차례이긴 한데요. 아침에 바쁠 때 저는 크림 단계를 굳이 바르진 않아요. 생략을 하고 선크림으로 모든 걸 다 대체를 합니다. 달바 제품 사용해볼게요. 요즘 선크림이 너무 잘 나와서 선블록 기능도 되는데 되게 에센셜하게 발리거든요. 금방 이렇게 촉촉해졌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 같은 걸 해볼 건데요. 한국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쿠션을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얼굴에 찍어놓고 이걸로 다 한쪽 면을 펴발라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은 컨실러 단계입니다. 따란! 아워글라스의 스틱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컨실러를 주로 이렇게 좀 딱딱한 고체 타입을 저는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도 컨실러로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덜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브러쉬에 탭탭탭탭 한 다음에 얼굴에도 탭탭탭탭. 근데 하실 때 이렇게 웃었을 때 주름이 잘 생기는 부분은 웬만하면 피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을 픽스해줘야 되잖아요. 루나의 파우더 팩트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뒤쪽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가지런하게 빗어준 다음에 눈썹을 빠르게 그려줬고 앞부분에 이렇게 뚝 끊긴 것처럼 하면 부자연스러우니까 다시 한번 이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썹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 같이 짝꿍으로 사용해볼 제품은 이 어퓨의 스키니 브로우 카라 제품을 사용을 해볼게요. 눈썹을 살짝 밝혀줄 거거든요, 한 톤. 그래서 눈썹 빗어주듯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사용해볼 제품은 타단! 몰피와 제가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컨스텔레이션 스카이 아이 팔레트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오늘 이걸로 거의 모든 남은 스텝을 할 겁니다. 이렇게 컬러를 보시면 굉장히 뉴트럴한 컬러부터 좀 비비드하고 팝한 컬러까지 같이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 중간에 좀 큰 팬들을 보시면 뭐 브론징부터 하이라이터 또는 아이섀도우, 블러쉬, 뭐 아이섀도우, 컨투어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게 한 번에 올인원으로 쓰실 수 있게끔 이 팔레트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귀여운 사랑이라는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사랑은 영어로 love라는 뜻인데요. 한국어로 사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음영 컬러거든요. 눈의 하이라이터랑 얼굴 하이라이터를 같은 컬러로 연출을 해볼게요. 여기 TR 드롭이라는 컬러를 눈이랑 얼굴에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중앙에도 발라주고요. 이게 약간 베이지 같으면서도 뭔가 베이비 핑크 같으면서도 되게 예쁜 색이거든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눈을 이렇게 발라줬고 그다음 저는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손으로 바르거든요. 그러면 더 뿅한 느낌을 내실 수 있어요. 여기 코의 중앙 그리고 코 끝에 이렇게 발라주고 얼굴 중앙에 바르는 거죠. 인중 턱 끝.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팔레트를 사용해서 블러쉬를 발라볼 거예요. 저는 이 가운데 딸기라는 컬러를 블러쉬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 컬러는 영어로 strawberry거든요. 딸기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브론징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여기 끝에 있는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뭐 서양 쪽이랑 얼굴 구조가 다르니까 이런 컨투어링이나 브론징 할 때도 부위가 조금 다른데요. 이제 서양에서는 좀 뭔가 광대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킨다거나 턱 라인을 더 에지 있게 이렇게 딱 살려서 하는 걸 좋아해서 보통은 이렇게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국에서는 조금 더 광대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광대 아래쪽이 아니라 이 광대 쪽을 아예 이렇게 발라줍니다. 네, 이렇게 좀 다르죠? 자,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빠르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바이레드 제품 사용해 볼게요. 저는 항상 데일리, 에브리데이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브라운 컬러의 제품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먼저 이 아예 점막 부분을 중앙 부분만 이렇게 할게요. 왜 중앙만 하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눈을 많이 하루 종일 깜빡깜빡 했을 때 이 눈 앞쪽에 이렇게 번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눈 중앙 부분만 하셔도 되고 저희 고양이 중에 제일 돼지 같고 제일 곰 같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털색이 약간 이런 색인데 범이라는 친구예요. 윙이나 언더라인을 그릴 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좀 더 블렌딩이 쉽게 되면서도 수정도 편하고 그윽한 느낌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래쉬를 한번 연출을 해볼 건데요. 자, 아이래쉬 컬러로 빠르게 찝어줄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로얼래쉬도 찝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잡아서 저는 이거 익숙해져서 되게 편한데 처음 따라 하시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찝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스카라를 위해서 토니모리의 쇼킹 카라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BT의 스테이 쉴드 아이라이너 제품을 사용을 해볼게요. 이 제품은 리퀴드 펜 라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아까 섀도우로 그렸던 윙을 살짝 선명하게 해주고 그 다음 팁! 이 로얼래쉬를 그려줍니다. 이거 저 진짜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래쉬를 그려주는 거예요. 립 라이너로 약간 오버립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립스틱을 사용을 해볼게요. 라카라는 한국 브랜드 제품이고요. 색깔이 정말 예뻐요. 컬러 거의 약간 자연스러운 입술색 같은 컬러거든요. 입술까지 발라주면 저의 페미니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땡큐 올월. 저의 오늘 10분 메이크업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